훼손되지 않은 원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비밀의 숲. 한일정원 군배령이 마침내 그 빗장을 열었습니다. 시선 닿는 곳마다 무르른 초록에 온통 야생화 세상입니다. 저희 벼르고 와서 군배령 왔는데요. 오늘 흐린 날씨에 오리무중이지만 안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일상에 지친 마음을 꽃길 위에 살포시 내려놓는 곳. 신선이 된 기분이에요. 여기 오니까 무슨 꿈속인 것 같아요. 꿈속에서 걸어가는 것 같아요. 5월, 군배령으로 떠난 3일간의 여행입니다. 맑고 수려한 청정 계곡과 야생화로 이름난 강원도 인제 전봉산 군배령. 군배령은 한때 오지 마을의 대명사로 불리던 그런 곳입니다. 5월 탐방로가 문을 열면서 군배령의 봄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아, 예. 출근하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탐방로 초입부터 군배령 지킴인 산림생태관리원들의 손님 맞이가 한창입니다. 군배령에서 자생하는 거를 네. 저희들이 했거든, 만들었거든요. 아, 이거 지금 자생하는 식물들이요? 네. 직접. 아. 탐방로 문을 열기도 전에 일찌감치 찾아온 부지런한 탐방객들. 아니, 여기서 9시부터 올라가요.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에만 허가된 분들에 한해서 탐방이 허가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빨리 오르고 싶은 마음에 종종 실랑이가 벌어지곤 합니다. 9시 전에 죽어도 못 가, 이 안에. 네, 9시부터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 기다렸을 것 같네. 선생님,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요? 네. 그 아내분하고 같이? 예. 예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어렵게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네. 아이디하고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내가 좀 안 가본 데를 좀 돌아보고, 그래 하려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 다 돌아보려고 죽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개장이 늦어져서 아직은 탐방객이 많지 않은데요. 오늘이 입사 며칠이에요? 오늘이요? 6일부터 했으니까 3일째. 3일째예요? 예. 아, 어떻게 사람들 많이 왔어요? 등산객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작년보다 예. 적어요, 상당히. 4월 말부터 5월 한 10일? 이때가 최고 절정으로 많은데 이 꽃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은데 이번에는 적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사람 상당히 적게 왔어요. 그러면 아 보통 하루에 한 얼마 많을 때는 얼마나 많이 많을 때는 한 900명. 900명. 네. 일단 신분증 미리 준비하시고요. 감염병 이후 입산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약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까다로운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이수정님. 잘 찾아보세요. 또 잊어버리세요. 예. 여기는 인터넷 예약하셨나요? 다섯 명이래. 이게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답니다. 여기가 이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라서요. 본인 얼굴하고 이름이 맞는지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입산하는데 신분증 필요한데. 네. 네. 제가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쉽지는 않겠습니다. 탐방로에 들어서면 왜 입산이 까다로운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심히 피어있는 듯 보이지만 봄의 곰배령은 희귀 야생화의 천국입니다. 숲에서 보물을 찾는 듯한 느낌일 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매일 산에 올라요. 곰배령에 꽃을 찾아온 숲 해설가들인데요. 이게 신선이 먹는 가시예요. 정말 양수하시는 분은 봄에 눈 속에서 나오는 이 눈쟁이 입으로 갓김치를 담으면 일단 그냥 죽어도 물 만큼 맛있다고 합니다. 피디님 한번 저기 이파리 한번 밑에서 바라보세요. 하늘하고 같이. 같은 땅에서 같은 햇빛을 받고 자랐어도 그 빛깔, 모양 하나 똑같은 게 없습니다. 물론 유심히 봐야 보이는 것들이죠. 여기 곰배령 처음 오신 선생님들 여기 손 들어봤어요. 빨리 참. 완전히 잘 참아요. 곰배령은 정말... 네. 항상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엄청 설렜어요. 곰배령이란 말만 들어도 지금 막 전율이 와. 되게 설레었어요. 일단 첫 사랑을 만나는 것 같은 설렘? 막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밥 먹은 거 처음 봤니? 그러잖아요. 일제히 카메라 세례가 쏟아지는데요. 대체 뭘까요? 지금 어디 이글도 두고 좀 거기. 아, 딱따구리 중 가장 작다는 쇠 딱따구리군요. 곰배령은 야생동물의 천국이기도 한데요. 일급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한다는 천연기념물 열모고. 이 무렵 계곡을 오르다 보면 열모고의 힘찬 도약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초입부터 곰배령 정상까지는 약 5km 남짓. 중간쯤 가다 보면은 신선이 내려왔다는 마을, 해발 800m에 위치한 강선마을이 나옵니다. 여기는 펜션이에요? 예, 민박이요. 네. 아, 민박. 네. 강선마을이죠, 여기가? 예, 여기가 강선마을이에요. 하늘 아래 첫 동네죠. 하늘 아래 첫 동네? 그렇죠. 아. 여기가 이제 끝마을이니까 이쪽으로 갔어요. 10여 가구가 사는 강산마을에 터를 잡은 지 올해로 10년째. 동갑내기 두 여사장님은 함께 민박집을 운영 중입니다. 두 분은 근데 어떤 관계신 거예요? 친구예요. 아, 친구. 사회친구. 사회친구. 네. 지금 뭐 거의 30년? 응. 네, 그렇게 됐으니까 되게 오래됐죠. 쟤네 엄마가 저를 시형딸을 삼았어요. 아, 진짜 막내딸. 그게 성격인 거야, 그게. 우리 요때 이 첩첩 산중까지 들어오게 된 까닭이 궁금합니다. 저는 95년도 29살 때 여기 쟤랑 쟤네 언니랑 쟤네 형부랑 여기 올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이 숲이 끝내주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건대에 살면서 힘들 때 거기 너무 막 너무 번화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생활이. 조그맣게 자영업을 했었는데 가게도 바쁘고. 그래서 아, 거기 그때 갔던데 거기다가 조그맣게 오두막 짓고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간절하게 바라니까 이루어지던데요? 간절하게 바라. 왔다 오시오.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 자연으로 오고 싶어했던 두 동갑내기 친구. 하지만 산골 생활에선 감수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 잘 못 다니고 할 때는 그냥 바이크로 짐 다 실어 날르고 그랬어요. 여기는 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직접 공수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힘들어요. 모처럼 밀린 볼일을 보러 양양까지 나가는 길입니다. 전봉산 아래 진동리는 과거 화잔민들이 눈이 오면 설피를 신고 다녀 설피 마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옛날엔 산에서 약초를 캐 삶을 이어나갔는데요. 지금은 약초보다 더 귀해진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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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침 일찍부터들 고생하시네요. 예. 명의 작업하고 있어요. 아, 이게 명예나물이라고 하는 명예나물밭이에요. 네.
나비야. 이렇게 좋아해. 아유, 튼실하게 잘 자랐네요. 예, 이렇게 배가 아주 곧게 잘 섰어요. 예, 여기는 고지가 높아서 이렇게 네. 또 연하고 요 대공이 이 달고 더 맛있어요. 장아찌 담아 여기 더 맛있어요. 해발 700m 이상 서늘하고 습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명이나물. 예? 요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 뭔데요? 이게 명이 대궁인데 마늘 쪽 같은 맛이에요. 아. 이게 마늘 거예요. 이 산마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 마늘 쪽처럼 매운 맛이 예, 나요? 그럼요. 이거 쌈도 쌈 먹고 겉절이도 예. 해 먹고 요거 잘라서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먹고. 이 마을 토박인 박태수 씨. 30년 노력 끝에 명이나물 재배에 성공했답니다. 원래 표준어가 산마늘이에요. 아, 원래 네. 이름이. 배고픈 시절에 옛날에. 네. 배고픈 시절에 음식이 먹을 게 없을 때 이 나물을 뜯어먹고 명을 지었다 해서 명이에요. 그리고 행자마늘이라고 돼요. 행자마늘? 네. 스님들이 네.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이걸 먹어요. 명이나물이요? 네. 그러면 다른 걸 안 먹어도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고유 마늘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여기 토종 그 야생종. 평지보다 봄이 한 달 늦는 곰배령. 하지만 설피 마을의 5월은 명이나물 수확으로 봄을 느낄 새도 없이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65년도 6년도 그때 4, 5학년 때인데 그때는 학생이 60명, 70명 됐어요. 여기서. 그때 화전민이 많이 살았어요. 이 동네. 산에. 전부 산에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다 이사를 나가버리고 공부시킨다고 나가고 뭐. 때문에 농사 일손도 늘 모자랍니다. 이쪽은 제 딸이에요. 우리 큰딸 맏딸인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애들이 어린이집에 못 가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친정집이 바쁘니까 일하는 걸 아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도와가지고 그래서 도와주기도 할 겸 와서 이렇게 와 있어요. 오전에 수확한 명이를 출하하려면 다음날 새벽까지 선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보통 도시에서는 접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자연환경으로. 네, 근데 저는 너무 힘들게 커가지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버스도 안 다니고 이래서 여기 현리라고 네. 이제 여기서 한 지금 20-30분인데 예전에는 훨씬 더 오래 걸렸죠. 비포장도로였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동생이랑 밥 먹고 그냥 밥해 먹고 학교 다니고 그랬죠. 아, 거기서? 현리에서. 아이, 진짜 눈물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눈물을 떨구는 은정 씨. 기억만 떠올려도 마음 아픈 시절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눈물까지 보일지는 몰랐는데요. 아니, 너무 나름 사연이 너무 많아. 대체 은정 씨와 이 가족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탐방객들이 모두 산 위로 올라간 시간. 아, 식사를 다 같이 모여서 하시네요. 네, 네, 네. 잠시 짬을 내 1인 점심을 해결합니다. 엄청 맛있는데 이거. 곰배령 정장을 세 번 올라가요. 그러면 세 번 올라갈 때마다 한 번은 10.4kg 걷고 한 번은 12kg 걷고 아, 두 번은 12kg 걷는구나. 근데 이르다고 생각하면은 못 다녀요. 자기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야지. 내 다리 한번 보여줄까요? 보여주세요. 나 처음 올 때 여자 다리 같았어요. 아, 이야, 우와. 이게 열받아 생긴 거야. 아, 이 알통부터, 와. 이곳의 산림생태관리원은 총 10명. 안녕하세요. 예. 네 개 조로 나뉘어 매일같이 교대로 정상까지 오르내리며 곰배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비구비 태백산맥 자락. 곰이 배를 내밀고 누운 형상이라 하여 그 이름도 정겨운 곰배령.
드디어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아버님 오늘 일본이십니다. 일본이에요? 네. 아 기분 좋습니다. 저. 아, 여기도?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겠죠? 천상의 화원은 죽기 전에 한번 와봐야 돼. 그지? 그렇지. 그럼 천상의 화원이니까. 굿. 365날 단 하루도 같은 풍경이 없다는 천상의 화원. 그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궁금해서 버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빨리 여기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사진은 찍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와. 대단하시네 그래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네, 금방 갔다 올게요. 예. 여기서 기다리고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저분 모시고 가야죠. 보호구역인 곰배령은 오후 2시가 되면 탐방객 모두가 무조건 하산을 해야 합니다. 꽃에 눈이 멀어서 꽃 보느라고 늦었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 우와. 시간 나오겠으니 빨리 갑시다. 아쉽지만 단 한 명도 남아있는 탐방객이 있어선 안 된다는군요. 자, 다음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 좋아. 너무 좋다. 이제 다시 곰배령의 주인인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숲을 내어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양양으로 볼일을 보러 나갔던 철남 씨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거요? 여기 배수관 물 빠지는 배수관 묻는다고 이웃집에서 부탁을 해서 양양 나간 김에 예, 부탁을 해서 트럭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좀 사다 달라고 해서 예, 심부름이에요. 첩첩산 중에 여자 둘이 살다 보니 몸을 써야 할 일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이. 여장부. 여기서는 제가 스스로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사람 사서 할 수도 없고 웬만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배워서라도 해야 돼요. 못하면 못 살아요. 산속에서. 음식도 사와야 되고. 필요한 생필품이 있어도 이렇게 나갈 때 한꺼번에 몰아서 사와야만 합니다. 골고루 지금 이때 뭐예요? 깻잎하고요. 가지 다섯 개, 호박, 오이. 도시 생활과는 달리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몸을 움직여야 얻을 수 있는 게 산골 마을의 법칙이죠. 시간도 생각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시간 되게 빨리 가요. 여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종종거려도 금방 가요. 농사 한번 지어본 적 없는 도시 여성들이 곰배령에 자리 잡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죠. 낮에는 걷어주고 저녁에는 이렇게 해놔야 돼요. 추워지기 시작하면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얼어서 안 돼요. 그렇게 10년 열심히 자연의 삶에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주말 아침 곰배령에 봄비가 내립니다. 가물었던 대지를 적시는 모처럼의 단비입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에 산행이 괜찮을까도 싶은데요. 정말 이런 날씨에도 탐방객들이 오시나요? 오늘 한 몇 분 정도 있으세요? 130, 300, 400 명 되나요?
네. 태풍이 불어도 네. 오는 사람은 와요. 빗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정상을 향해 오르는 탐방객들. 마침 산행 중인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신발 안에 뭐가 자꾸 들어가는 아니, 모양이에요. 신발 그래서? 안에 빗물이 들어갈까 네. 해갖고 혹시라도 저기 통씨를 안 갖고 왔으니까. 네. 이게 통씨 역할을 좀 해줄지. 그래도 이 대처 능력이 좀 뛰어나시네요. 바로 비닐로. 있지? 여보? 고교 시절 친구로 만난 두 사람은 함께 인생길을 걸어 어느덧 중년이 됐습니다. 저도 하고 싶네요. 우리 다 들어가서 자리. 선행하는 목적은 딱 하나 있어요. 여자들한테 치명적인 얘기. 우리 집사람 살 좀 빼라고. 아니 아내분 살 빼라고 산에 다니세요? 예. 소소해서 더 행복한 부부의 사는 길인데요. 좋아. 이렇게 산행하시면은요 뭐가 가장 좋으세요? 저요? 네. 내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멈춰가는 길도 있고 또 능선을 걸으면 그냥 안주하고 싶고 삶이 그렇잖아요. 함께 가는 길이기에 지치진 않을 겁니다. 빗물을 머금은 야생화들이 맑은 날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곰배령에 오르는 이금성 씨.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보면 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찍으려면 빛이가 되는구나. 노란색. 이게 이제 얘가 해가 나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아주 이쁘게 펴요. 네. 이제 꽃가루 보호하려고 거기를 다 이렇게 숨깁니다. 야생화에 빠져 곰배령 지킴이가 되었답니다. 또 비 오는 날은 또 와서 이런 활짝 핀 거 이쁜 것만 보면 어떡해. 이런 모습도 봐야지. 관찰도 해. 그래서 옵니다. 여기 곰배령은. 한반도 자생식물의 20%인 850여 종이 숨쉬고 있는 곰배령. 일찍이 유네스코도 인정한 천연 원시림 보호구역입니다. 야생화 못지않게 살피는 게 또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 안에까지는 왜 들어오셨어요? 여기 주목 보려고요. 여기에 지금 한 10여 그루, 여기 한 15그루 정도가 1000년 넘게 사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이제 바람 많이 불거나 눈이 많이 온 그 해 봄에는 꼭 100번씩 와서 봅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을 산다는 주목. 명산의 꼭대기마다 자리하는 주목은 곰배령의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곰배령에서는 지금 봄꽃들이 찬란했던 절정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산 아래 설피 마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애무시기.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는 무슨 하우스예요? 네, 그 육묘 기르는 하우스요. 요건 시방 곰치 씨앗 노란 거고요. 아, 이제 배추, 고추, 뭐. 6대에 걸친 토박이랍니다. 저희 태어나기 전에는 뭐 한 500구 살았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60년대, 70년대는 6개 방 꺼짐이 있어서 그때도 한 300, 400세대 살았어요. 예전에는 많이 사셨어요? 예, 예전에 많이 살았어요. 이 산 꼭대기에 예. 집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골짜기마다. 어르신이 기억하는 옛 마을의 추억은 설피가 흔했던 그 시절입니다. 눈이 많이 쌓이면 유난히 요긴했던 전통 스키 발썰매인데요. 이 신고 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안 미끄럽게 옆으로 이렇게 뒤져야 돼. 이렇게. 아, 다리 벌려서? 네, 이렇게 뒤고선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설피죠? 예. 네, 이 하주 다 씻고 다니는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돼지고기를 저 시내 가서 못 사오잖아요. 멀어서. 그럼요. 시장도 보러 가면 3년씩, 자, 3일씩 걸리고 산에 가서 겨울에 형들이 뭐야, 찔러와서 이제 그냥 동네 잔치 하는 거예요. 멧돼지 잡는 네. 그런. 아. 그 가마솥에다가 끓여놓고 뭐 그냥 애들 뭐 이거 싹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오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합이 잘 됐죠. 이제는 토박이보다 외지에서 온 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120여 가구 중 절반 가닥이 펜션을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뒤에 있는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펜션 같아 보이는데 네.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저희가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펜션이에요. 아, 뒤에 있는 꼬마 손님들은 놀러 오신 가족들인가 봐요. 네, 저희 손주, 손녀들이에요. 아, 손녀예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시연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제 시연이에요. 시연이? 네. 동생은 얘기할 줄 아나? 응. 이름 뭐예요? 아연이. 아연이? 아연이. 아연이. 어이구, 똑똑하네. 3살인데 벌써 말하네. 최아연. 많이 오셨네요. 손님들로 가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내외와 사돈네라고 합니다. 양가 사돈들이 다 모인 이유가 있는데요. 강원도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네, 고맙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돈과도 가깝게 지낼 만큼 화목해 보이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에게 잘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매년 여기 오실 때마다 우리 장인 어르신하고 모시고 같이 그냥 내려오세요? 명절 때 같을 때 같이 오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뭐 추석 때 거의 같이 그냥 이 곰배령에서 지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그냥 뭐 처가 댁하고 친가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다 같이 그냥 좋은 곳에서 놀러 가는 거 반 또 이제 부모님 뵈러 가는 설렘 반 뭐 그렇게. 곰배령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 사진이 눈에 띄는데요. 아버님, 어머니 결혼을 하셔서 네. 이제 제가 아들이 생겼고 네. 그 또 아들의 자녀인 손녀가 지금 태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아버님 이제 나무에 이제 나이트에 비유해가지고 세월이라는 이제 이런 이 벽에... 컬렉션입니다. 네. 아. 3대에 걸쳐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가족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역사를 그리고 싶으세요? 우리 가족의. 글쎄,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네. 뭐 그냥 저 현재 저 그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 나가야죠, 뭐. 행복을 찾아 곰배령에 들어온 건 철남 씨도 다르지 않습니다. 짐이 젖으면 안 되니까 비 올 때는 아주 신경 쓰여요. 친구가 이걸 보내줬는데 너무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펜션 손님들의 짐을 산 아래 주차장까지 옮겨야 네, 하는데요. 제가 시간 맞춰서 내려갈게요. 네. 탐방객이 오가는 시간은 차량 대신 산악용 오토바이로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무장 하시네요. 예, 이렇게 해도 하고 가도 얼굴이 어디고 비 쭉 딱 맞아요. 근데... 철남 씨에겐 어느덧 익숙한 일상입니다. 철남 씨가 마을로 내려간 사이 펜션을 찾은 손님들은 저녁 식사가 한창입니다.
노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 손님들인데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와. 선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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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막걸리. 예, 곡주예요. 예. 와. 야, 이게 강원도 막걸리인가요? 네, 강원도 옥수수 막걸리예요. 이게 강원도 옥수수 막걸리 하는 분일까요? 아 예. 그런데. 이거 제가 만든 그 스트레칭 건강 밴드거든요. 양말목 업사이클링. 공예로 이걸 직접 만들으셨어요? 네. 진짜? 애들하고 심심해가지고 만들어서 애들하고? 네. 이거 귀한 건데? 이거 그냥 받아도 되나? 받아도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 선물로 정을 나눌 만큼 단골이 됐습니다. 시원해. 아버님 엄청 시원해요. 여기는 다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귀한 거다. 네. 어, 손님들하고 네. 관계가 그냥 이게 그냥 언니 동생이에요. 그런 보셨잖아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오래도록 여기서 살 거예요. 정말 좋아요. 가슴이 나 아까 뭉클했어. 나 울라 그러는 거 눈물 나려 그러는 거 참았어. 이런 거 받을 때 이거 이렇게 소소한 거 이런 거 받을 때 좋아요. 비가 내린 오늘도 명이나물 선별 작업은 쉴 틈이 없습니다. 포장하는 작업은 이제만 마쳤나 봐요. 네. 이 박스들이 오늘 다 작업하신 것들이에요? 네. 오늘 한 거예요. 고생 많으셨네 진짜. 엄마! 그나마 오늘은 다른 날보다 일찍 작업을 마쳤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명이 장아찌고요. 네. 이거는 명이 어린 무친 거고요. 전부 명이에요 이게. 저녁상을 보니까 이 명이로 무칠 수 있는 반찬거리들을 다 볼 수가 있네요. 네. 보니까. 여기다 같이 또 명이나물이 돈도 들지 않던 시절부터 명이농사에 매달려온 가족들. 다행히 이젠 고급 나물로 알려지면서 제법 살림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군배령 토박이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죠. 저는 그래도 작곡이라도 뭐 배를 안 골았는데 시집이라고 가서 그런 게 동생들은 진짜 고생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배를 많이 골아서. 사부 양반 그 아들이 애들이 어렸어요. 어린 게 옥수수 밥을 물에 말아 먹다가 이렇게 냉겨난 게 있더라고. 있는데 아줌마가 내가 배고프고 허기난 걸 아니까 그걸 주더라고. 날 먹으라고. 근데 왜 지금 애들 같은 먹겠어. 애들을 먹다 막 들고 숨지나 옥수수 밥을. 근데 그게 나는 뭐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꿀맛이야. 그게 내 평생은 아니지 뭐.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는 자부지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사는 거야. 진짜. 나도 너무 같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대한민국. 그렇게 억척스럽게 일에만 매달려 결국 명이나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장님 부부. 하지만 어린 자식들은 미처 돌보지 못했답니다. 진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급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얘는 돈이 없어서. 점심 급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 주지. 엄마. 굶었지 애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딱 한 달을 먹었어요 급식을. 한 달을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지가 안 먹는다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지 스스로 돈이 없는데 왜 급식을 먹냐고 안 먹는다고 했어. 그 급식도 못 먹고. 그냥 고생한 거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같이 못 지내고 하니까 그게 너무 지나온 시간이 너무 좀 아깝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같이 밥 먹은 적이 별로 없고. 내가 할 만큼 살 만큼 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데 뭐 여력을 놔두고 안 해준 게 아니고 나는 할 만큼
한다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엄마 안 뜨거워. 아빠랑 얘기하던 말 항상 눈물을 먼저. 내색하고 싶지 않아 켜켜이 가슴 속에만 쌓아두었던 서운함. 알면서도 피하는.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예, 아빠 미안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커줘서 고맙다. 어쩌면 진정 바랐던 건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장 후 처음 맞이한 일요일. 전날 비가 내렸는데도 탐방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리 두기 좀 해주세요. 너무 바닥 붙지 마시고 좀 떨어지세요. 행여 봄꽃이 다 져버리진 않을까 빨리 보고픈 마음입니다. 센터의 막내 남재 씨도 산행에 나섭니다. 아니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식물 표본 채집하고요. 희귀식물 조사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물은 날이 흐려도 꽃잎이 벌어져 있는 벌깨 덩굴인데요. 표본인 만큼 까다롭게 대상을 찾습니다. 드디어 적당한 녀석을 발견했는데요. GPS를 활용해 위치도 꼼꼼히 기록합니다.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작업, 하지만 늘 조심스럽습니다. 웬만하면 여기가 유전자 보호림이고 네. 그런 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제치하시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혼나셨어요. 네. 야생화를 비롯해 희귀 식물이 지천인 곰배령. 하지만 원시의 숲에서 자란다고 해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영원할 수 없겠죠. 여기가 예전에 분들 말씀하시는데 복주머니나니 되게 많았대요. 길 옆에 희귀식물, 멸종 위기식물이거든요. 복주머니나니 되게 많았던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산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기후 환경이 곰배령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을 지킬지 훼손할지는 결국 사람의 네, 몫이겠죠. 전날 내린 비 때문인지 사방이 안개로 자욱합니다. 하지만 날씨 때문에 산행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아, 어제 저녁 강산마을 펜션에서 만났던 가족들이군요. 어제 저녁은 즐거우셨어요? 네, 즐거웠어요. 근데 오늘 산에 와야 되니까 좀 자제했어요. 어떤 거를 자제하셨나요? 요거? 공기가 좋아가지고 코가 뻥 뚫려요. 그것도 너무 좋아요. 같이 가자, 빨리.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애기. 아들은 재밌어? 네. 어땠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찍으시는 거예요?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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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큐 3일인데요. 아, 다큐 3일이요? 네. 나 맨날 보는 프로그램인데. 반갑습니다. 아니요, 저희 벼르고 와서 곰배령 왔는데요. 오늘 흐린 날씨에 오리무중이지만 안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힐링하러 나왔는데 친구들하고요.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 즐겁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짙은 안개에 가려진 듯 보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전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있다. 아, 여기 아저씨 같이 들어갔어. 찍혔습니다. 야생화가 많은데 자연이 주려고 할 때 봐야지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왔을 때는 밑에서 알레르기만 계속 받고, 그러니까 천상을 보고 싶었는데 날짜 맞춰도 날짜 맞추기 진짜 쉽지 않아. 그러니까 보라고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상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줄까요? 거친 바람에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 안개. 오늘 곰배령이 허락한 풍경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는데? 예, 그래야죠.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오지. 이제 겨울에 와봤고 봄에 와봤고 이제 가을에 한 번 더 와봐야지. 내려가시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일요일 오후, 두 친구의 민박집이 유난히 고요합니다. 그래도 다시 손님 맞을 채비를 하는데요. 네, 이거 수시로 손봐줘야 돼요. 역시도. 사실 오늘은 손님을 보낸 허전함에 매달릴 새가 없습니다. 그간 애지중지 심고 기른 곰취와 곤드레 등 텃밭의 나물들로 장아찌를 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봄 중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1년 먹을 양식이니까. 오늘이. 그렇죠. 이거 장아찌 담는 게. 1년 내내 먹어요. 1년 내내 먹어야 되니까. 배달 음식은 당연히 없고 장보기도 쉽지 않은 산골 마을. 그래도 문명의 맛이 그립지 않은 건 소박한 자연의 맛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일단 자연이 주는, 자연에서 얻는 그 행복감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런 거와 이 생활의 불편함을 맞바꾸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좋은 걸 찾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반대되는 불편함이 반드시 따르더라고요. 하나를 얻기 위해선 다른 하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인생의 진리. 이곳 산골 마을도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탐방로 입구가 평소와 달리 한적하기만 합니다. 마침 센터의 막내 남지 씨가 오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출근하네요. 네, 오늘 월화는 탐방이 없어서요. 다른 분들은 출근 안 하시고요. 저만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아, 오늘은 탐방이 없는 날이에요? 곰배령도 쉬는 날이 필요해서 월화는 쉬고요. 나머지 요일에 수목금토일에 탐방이 가능하시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쉬는 날이지만 남지 씨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전날 채집한 꽃부터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얘네가 모양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눌러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모양을 다시 잡아야 돼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곰배령의 야생화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기에 그만큼 자부심도 큽니다. 마침 손님이 오셨나 봅니다. 오늘처럼 탐방로가 쉬는 날. 공사 차량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남지 씨의 마음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자란 곰배령을 남지 씨는 오늘도 묵묵히 지킵니다. 이 곰배령은 좀 특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 잘 지키고 더 보존하고 그러는데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곰배령은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고 고향인 것 같아요. 이 산 자체가요? 네. 이른 아침 명희 농장은 벌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 좋아.
오늘은 모처럼 부녀가 함께 밭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도우려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일솜씨만큼은 30년 경력의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어 보입니다. 이곳에 언제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계실 생각이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죠. 죽을 때까지? 예. 이게 내 인생이 전부죠. 내 삶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자식을 길렀고 내가 여기 평생 먹고 살았고 죽을 때까지 또 자손한테 물려줘야 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애쓰세요 아버님. 저희 촬영 예. 마치고 이제 가보려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강산 마을의 월요일은 유난히 더 조용하기만 합니다. 모두가 바쁜 도시에서였다면 오늘 같은 월요일 아침의 느긋함은 감히 상상도 못했겠죠. 오늘 쉬는 날, 쉬는 날 늦잠 잤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두 분은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네. 자연에 네. 이 곰배령과 하나가 되신 분들 같아요. 저는 끝까지 살 거예요. 끝까지 살 거예요. 이곳에선 느려도 느긋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 가셔요? 네. 네. 이제 하여튼 진짜? 네, 3일 동안. 이제 얼굴 조금 말았는데. 언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가나? 아, 그럼 얼른 가. 3일이 네. 바쁘니까. 어, 3일. 감독님도. 도시에서 네.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는 네. 우리는 맞아요. 사랑이랑 여기서 또 곰배령 지킴이 지키면서 씩씩하게 더더더 행복하게 살게요. 근데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네. 곰배령 다시 오게 되면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곰배령 잘 지키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가볼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